저도 매일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잘 못하는 게 영어 공부인데요. 사실 하려고만 하면 시중에 정말 많은 공부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내 공부가 되려면 어떤 걸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납니다. 영어를 공부해서 배우려는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영어를 체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영어 공부법이, 영어 체험법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이제 우리에게 필수가 된 영어. 대학에 진학할 때나 취업을 준비할 때 영어는 우리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줍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무려 20년 가까운 정규교육 과정에서 영어를 쉼없이 공부해오고 있는 우리들. 하지만 영어를 잘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영어를 해야만 직업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이 영어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일단 흥미를 가져야 재밌어 할 테니까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의 흥미를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렇게 영어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교재와 학습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미술이나 음악, 영화 및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영어 교육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교육에 쏟아부는 돈은 그 비용이 엄청난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영어 사교육에 투자되는 돈이 매해 15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가능한 모든 영어 교육 모델들을 저는 다 해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몇만 원짜리 하는 그런 학습지 형태에서부터 뭐 몇백만 원 하는 그런 무슨 어학 연수라든지 아니면 무슨 몰입 교육 형태라든지 별의별 종류들이 다 나왔는데 성공한 모델도 있고 또 일부 상당 부분 실패한 모델들도 있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어디론가 이렇게 수렴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서울의 한 영어학원. 아이들이 교재가 아닌 동영상 콘텐츠를 보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이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하는 걸 알 수 있어서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리고 책 보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비디오 보고 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상황을 설정하고 영어로 대화하며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경매 체험을 하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경매사가 돼서 또 수집가가 돼서 직접 그런 활동을 연습해보는 거 영어로. 최근 영어 교육 트렌드는 융합형 영어 교육입니다. 듣고 말하고 쓰고 읽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기르는 것인데요. 이런 교육을 통해 영어를 대하는 태도를 좀 더 능동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나중에 외국인을 만나거나 진짜로 다른 나라에 가던가 하더라도 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귀가 소리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귀가 소리에 충분히 익숙해져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어민 하는 영어 중에 아는 말이 있는지 모르는 말이 있는지 알게 되고요. 일단 이제 그게 시작이고 일단 귀가 소리에 익숙해져야만 이제 입에 발음을 올릴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어야 정확하게 들은 발음을 입으로 이제 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귀를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고 그 예민해진 걸 가지고 들은 소리를 입으로 훈련하는 이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요. 단순히 성적만을 위한 영어, 읽고 쓰는 것에만 집중하는 영어에서 벗어나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영어가 대세인 요즘. 무엇보다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공부 성적만을 위한 그런 영어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거를 목표로 하고 영어를 배우고 그러는 게 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서로 쌍방향의 말이 통해야지 언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소통도 이렇게 또 따분한 얘기가 있고 즐거운 얘기가 있듯이 좀 약간 즐겁게 약간 농담 한마디 섞어가면서 외국인이랑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영어 그런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 영어. 이제는 나에게 잘 맞는 학습법을 찾아 영어 완전 정복의 길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대나무 하면은 푸르고 곧게 뻗은 모습.